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자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겠습니다. 8월 4일자 코리아입니다. 영화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디렉터 김기덕, accused of actress assault. accused는 이제 비난하다, 뭐 비난받다 또는 고소되다. assault는요, 이렇게 뭐 사람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성적으로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가해를 가는 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기사가 나는지요. 김기덕 감독. 예. 자, 김기덕이 모든 사람에게 감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다룬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쓴것 같아요. rape 강간, prostitute 이게 성매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incest라는 뭐 어떤 근친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근친 상간 같은 거, 그죠? 스티븐 껍질을 벗겨내 다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스프리텐스 위장 뭐 위선 거짓된 모습 그런 걸다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충 임펄스와 폭력과 러스 탐욕에 대한 이런 걸 김기덕 감독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김기덕 감독은 영화 감독이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쓴 겁니다. 근데 이모셔널 더 컨트로버셜을 디렉터, 항상 논쟁이 이어지신 이 감독, 김기덕 감독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Go a step too far 정도를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거죠. 한 여배우가 file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상을 file 내걸었다는 소송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하게 했으니까 소송을 낸 거죠. 고발한 거죠. Alleging 뭐뭐라고 단언을 하면서 주장하며 ALLEGE 뭐뭐라고 단언하다 뭐뭐라고 혐의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award winning 그 상 보기만은 상을 많이 받은 이 감독이 육체적으로 그녀를 assault 했고 coerce라는 건요 동사의 원형은 coerce입니다. 뭐뭐를 강제적으로 추궁하다, 강제적으로 뭐뭐 하도록 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shot 여기에서 shot은요 촬영하다는 뜻입니다. 영화 씬을 찍다는 것을 shot이라고 합니다. unscripted sex이라는 것은 대본에 없는 대본에 돼 있지 않은 그런 씬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언제? filming 마찬가지 되고도 촬영하다, 영화를 만들다 뜻이죠. filming 동사로 쓰여 있죠. 메비우스를 만들 때 2013년도에 개봉된 릴리즈 개봉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나치게 감독이 오버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는요 김기덕 감독이 지금 그죠? 리온 여기 상 받는 거 나오는 거고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배우가 이제 41살인데 원래는 캐스트 됐네요, 그죠? 영화 속에 엄마 역할을 하도록 캐스트 된 사람인데 클레임 뭐 불만을 말하다 주장했다. 김이 그녀를 슬랩 때리고 시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 어떤 찍다는 거, 섹스를 찍게 하는 거. 대본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여자는 41살 먹은 여배우는 대본을 보고 같이 영화 작업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대본에 없던 씬을 요구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마침내 퀵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은우라는 배우가 그녀를 대신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이벤츄얼리는 끝내는 궁극적으로는 마침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하고 감독 간의 갈등인 거죠.
김 레프레젠티브는 김의 대표 뭐 김의 김기덕 감독 속해 있는 회사라는 그쪽의 사람들은 부인했는데요. 감독이 여배우를 슬랩했다는 걸 부인했고요. 단지 페이스에 젠틀 탭, 그냥 얼굴에 톡 치는 거라는 거죠. 뭐로요? 코칭, 씬을 코칭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얼굴에 톡 치는 건데 왜 때렸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는 또 대본에 없던 섹스 씬을 강요했다는 것도 부인했다는 거죠. 데이는 김스 레프레젠티브를 말하는 거죠. 안병호네요. 안병호가 한국 영화 노동자 협의회에 이제 이부터 이 사람이 이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로컬 미디어에다가 말했는데 김의 어설트는 베리파이 확인됐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회에 목격되고 목도 된 건데 왜 디나이 하느냐, 왜 부인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기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과 여자의 라이트 액티비스트가 일하고 어떤 워킹하고 있는데 뭐를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요. 확실하게 만들려고 뭐를요?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고 지금 영화 산업과 우먼스 라이트 액티비스트 여성 권리 활동 뭐 이런 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검사들은 현재 지금 검찰청에서는 조사 중이고요. 70년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스크린되었던 메비우스는 원래는 상영, 배인은 금지되다 이런 뜻입니다. 금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영 금지되었습니다. 왜 때문에요? 너무 충격적인 묘사, 아주 좀 그래픽 디렉션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떤 화면상에 좀 지나친 묘사, 정도가 심한 묘사 그런 말합니다. Violence, sex, especially underage, incestuous sex라는 것은 요거는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나의 어린애들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아마 이 감독이 묘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cutting about 5 minutes of movie 한 5분 정도 분량을 잘라낸 후에 김은 다시 로컬 스크린을 나중에 2018년도에 상영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온인 성인 등급 adult only rating 성인들만 볼수 있는 성인 영화 등급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은 가장 한국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 김의 감독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의 지나간 어떤 수상 내역 같은 걸 말한 거고요. 김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살 이 사람이 항상 논쟁의 중심에 와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제목, 영화 주제의 선택 때문에 라질리는 대부분 뭐뭐 때문에 뜻입니다. 항상 피지컬 뮤틸레이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죠? 그런 거와 인세스트 그런 걸 가지고 늘 터부시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항상 포함했다는 영화 속에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는 거죠. 뮤틸레이션, 피지컬 뮤틸레이션, 인세스트. 최근에 개봉된 인사이드 러브 뭐 이런 영화들, 인사이드 영화에 김수현 문화평론가 김수현은 그의 영화에서 그죠? 그러니까 성매 매춘을 합리화하고 또 그것을 좋게 좋은 말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데 김이 she가 포인트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접근은 단순히 김이 메시지를 전 컨베이하려는 하나의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은 접근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그의 영화에서 테이크할 수 있는 접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 이제 김기덕 감독이 뭐 잠깐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